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 감사합니다.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혹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나를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또 부르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삶을 부르셨듯이 제자들의 이 삶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죠. 그런데 이제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해 볼때 제자들이 부르심 받았을 때는 무결점, 완전히 완성된 완벽한 상태에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들이나 이 베드로, 이 제자들이 어부로서 제자로서, 사도로서 엄청난 부르심을 받지만, 완전히 완벽한 상태의 사도로서, 제자의 모습으로서 된 상태로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부가 갑자기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그 다음날부터 사도가 되고, 그 다음날부터 갑자기 제자가 뿅 되는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신 상태 그대로를 그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고 훈련하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완성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전에도 나눴지만 목사님께서 예전에 하신 표현인데 저는 이 표현이 참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공사 중인 사람들입니다. 이 표현을 구미동 때 쓰셨던 것 같아요. 우리는 여전히 공사 중, 아직도 부서져야 될 것이 많고, 깨져야 될 것이 많고, 다시 세워져야 될 것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때는 우리가 이 새가족일 때 그것을 인정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아, 나는 아직 알 것을 아직은 몰라. 그리고 이런 말씀 잘 몰라. 그리고 훈련? 아, 잘 몰라. 이럴 때는 굉장히 말씀을 들을 때도 긴장하고, 말씀 들을 때도 은혜롭고, 그래서 그때는, 새가족일 때는 정말 은혜가 많고, 간증도 많고, 변화가 많습니다. 왜? 내가 아직 공사 중이고, 변화되어야 될 것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은 계속 우리를 공사 중으로 여기셔서 공사하고 계신데 내 편에서 주님 이제 공사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저는 완성된 것 같고 충분히 이제 훈련 받은 것 같고 이제는 다 압니다. 그리고 이제 카라에서 예배 드릴 거다 드려봤고 기도할 거다 해봤습니다. 제이트했을 때 헌신할 거다 했고 1년간 다 해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빌드업이 멈추게 돼요. 신앙 성장이 그때부터 변화가 더디고 말씀이 안 들리고 아무 일도 나의 인생에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태를 누가복음에서는 건물도 아니고 그냥 땅도 아닌 것이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의 상태가 되어진 상태를 바로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가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그러니까 신앙을 하다가 멈춘 상태, 훈련을 받다가 멈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 저는 다된것 같은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초만 되어 있다. 지금 아무것도 안돼 있다. 완성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 편에서, 이제 나는 훈련 끝. 그러면 어떻게 된다? 보는 후배들로 하여금, 와, 선배, 저 선배를 보니까 신앙은 저렇게까지만 하는 건가 봐. 그 넥스트를 그 사람을 통해서는 못 보는 거야. 비웃고, 그 사람의 리밋을 보고, 오, 저렇게 되는 거구나, 신앙은. 신앙은 원래 그렇게 변화가 없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서클을 돌다가 또그 모습, 그 상태로 있는 거구나. 그런 선배로서, 그런 사람으로서 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제 갑집을 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상태가 되면, 망대를 짓다가, 난 갑집을 싫다. 그런 상태에서, 기초만 있고 그전 신앙 그대로 녹슬어 있고 기초에 뼈대만 있고 황량하게 녹슬어 있는 그 상태. 그 상태에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변화의 갑집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이제 야곱의 말씀이고 또 제자들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런 변화의 갑집을이라는 것이 그조차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갈릴리 어부 시골 출신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 부르셔서 그들을 어떤 클래스까지 올려주십니까? 월드 클래스, 월클까지 올려주시는 거예요. 열방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로 이 사람들을 주님이 끌어올리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특권이죠. 여러분, 야곱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야곱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께로 거짓말하고 속이는 그러한 이땅 차원의 사람으로,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땅 차원에 사는 사람을 어디 클래스로 올리냐면, 하늘 클래스로 올리십니다. 이게 해주는 겁니까? 놀라운 특권이자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애굽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고,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의 과정을 주님이 지나게 하십니다. 애굽 노예 백성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이런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 아닙니다. 애굽에서 그냥 노예로 살다가 그냥 죽어야 될 그냥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을 끌어서 훈련시켜 주셔서 천국 가는 인생 되게 하신다. 놀라운 인생이죠. 놀라운 특권이죠.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뭐 그렇게까지 갑집을 해야 돼? 내가 그렇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엄청난 특권이자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곱도 참 족장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이 족장이 될 만한 이런 사람 절대 아닙니다.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해준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이 야곱을 향해서, 오늘 야곱의 인생에 머물고 싶은 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단계로 올리십니다. 이것이 우리 아바 아버지가 갖고 계신 우리의 인생의 계획입니다. 나는 야곱으로 있고 싶고 나는 이대로 머물고 싶고 주님 이런 도전적인 말씀도 싫어요 하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잠자고 있는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하나의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 나 같으면 버릴 것 같고 나 같으면 포기할 것 같은데 주님이 굳이 나를 깨우셔서
야곱을 깨우셔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죠.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계획이 있더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주님의 계획이 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야곱에게 두신 이 인생의 플랜, 큰 그림이 이스라엘이어도 야곱이 노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하나님 내가 한번 사는 나의 인생에 정말 후배들에게도 신앙은 원래 이런 거야. 그냥 이렇게 항상 음란의 문제가 있고 항상 교만의 문제가 있고 항상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야. 이런 선배가 아니라 넥스트를 보여주는 사람, 그 이상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람, 땅의 차원이 아니라 하늘의 클래스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오늘의 말씀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러한 주인공으로 변화되시는 기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은 갑주부를 통해서 되어집니다. 오늘 두 가지를 볼 텐데요. 야곱의 인생과 또 이스라엘의 인생을 두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오늘 보고자 합니다.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뭐 좋은 면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보는 32장 전에 31장에는 야곱의 이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속이는 그런 좀 유치하고 좀 부끄러운 참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그 리더, 탑 리더가 되기에는 참 부끄러운 방법 같은 그런 모습 또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사람을 부를 때 완전한 상태, 무결점의 상태, 아직 또 이제는 더 이상 훈련 받을 게 없는 상태가 아니라 굉장히 훈련이 필요한 상태에 부르신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부르심 받았지만 제자 공동체에서 누가 크냐? 아, 섬기기 싫다. 낮아지기 싫다. 나를 좌우편에 앉혀주세요. 이런 내면의 본성. 본심 이런 것들을 다그 공동체 안에서 다 드러나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모습도 주님이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2021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잘한 모습뿐 아니라 실패하고 낮아지고 낙담되고 이런 바닥을 치는 모습 있으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은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그를 훈련하시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야곱 안에 있는 그 훈련되지 않은 그 옛사람의 인격, 옛사람의 근성, 옛 스타일을 주님이 완전히 뜯어서 그것을 부수시기 시작하십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계획, 자기 방법, 자기 thinking, 자기의 이 생각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보다 자기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을 때, 난 아닌데? 난 아니지요, 주님.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 말씀 못 받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말씀은 좀 레드적인 사람, 좀 자기 계획이 강한 사람 아닌가? 여러분, 야곱 그런 캐릭터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면 야곱은 굉장히 소심하고 집에서만 있는 아주 조용한 그린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린이어서 이 말씀에 해당하지 않아. 그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아주 강력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난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렇게 야곱 같은 사람 아니야. 그렇게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여러분 말씀에서 비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 같은 사람은 세상에서 출세하잖아요. 자기 계획, 자기 열심, 절대 자기 계획 굽히지 않는 사람들 자수성가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철두철미하고 얼마나 매력적인 캐릭터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캐릭터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자기의 계획이 더 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이거는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이 야곱에게 굉장히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오늘 자기를 의지한다는 것은 가장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강하다는 뜻이 목소리가 뭐 크고 뭔가 터프하고 레드적이 강하다는 그런 이미지를 버리셔야 돼요. 겉으로는 막 웃으면서 아니에요 말해도 안으로는 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이? 하나님보다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항상 자기 계획과 자기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집에 가서 캠퍼스에 가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기 방법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들어도 말씀 끝 집에 돌아가서는 자기가 의지하는 것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문에서 잘 얘기해주고 있어요. 6절부터 보면 야곱의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이 야곱이 의지하는 스타일을 보여줘요. 딱 어려움이 생기니까 바로 자기의 머리를 써서 두 떼를 양 떼로 딱 나누고 이후에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이게 야곱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지는 지금 여러분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난 상태에 앉아있을 때는 난 하나님 의지하는데 모두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뭘 의지하는지는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야. 내가 캠퍼스에서 나의 시험을 앞두고 나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나의 재정이 없을 때 나의 관계가 어려울 때, 여러 가지 사건, 어려운 사건 속에서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지가 아주 리얼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자기 방법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저건 간사님 생각이지. 저 목사님 스타일이지. 이렇게 생각해요. 왜? 내 방법이 너무 강하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야. 그 사람이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주셔도 자기 라이프, 자기 생각, 자기의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근데 문제는 그래도 내가 맞는 것 같은데, 저 간사님 생각 같은데, 그렇게 해서 집에 돌아가서 신앙을 하는데 어때요? 변화가 없습니다. 자기가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기 스타일을 완전히 바꾸길 원했던 사람이 세리와 창기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공사 중인 사람을 인정하거든요.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래서 자기의 삶의 개혁이 빨리빨리 일어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 말씀 틀린 것 같은데 따지고 계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바꾼 세리와 창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갑니다. 열매로 말해준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변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찬양할 때 눈물이 있어요. 근데 나는 말씀을 잘 알고 나는 똑똑하고 내가 잘난 것 같은데 말씀 듣고 나서는 아무 변화도 없어요. 마음이 썰렁해요. 찬양할 때 너무 졸리고 말씀 들을 때 졸려요. 그게 뭡니까? 내가 강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장은 라반을 통해서 20년간 훈련받고 난 이후에 아버지 집으로, 이삭이 있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내용이 오늘 이 32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라반과 또이 야곱 앞에 있는 라반과 또 에서의 이 모든 과정에서 훈련은 딱한 가지입니다. 야곱이 자기를 의지하면서 사는 그옛 스타일, 옛 근성, 옛이 강한 것을 주님이 뽑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훈련받는다고 할 때, 물론 이런 부분은 맞습니다. 내가 무엇을 모르는 것을 배우고, 또 무엇을 모르는 걸 습득하고, 이런 것이 훈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훈련하시는 걸 보면 훈련의 핵심은 무엇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빼내는 것입니다.
옛 스타일, 나의 옛 자아, 내옛 나의 라이프 스타일, 나의 생각, 이것을 뽑아내는 것이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들이 드러나고 그 안에 있는 죄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의 실체가 드러나서 빼내는 것이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쓸만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그 찌꺼기들이 드러나고 빼지는 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받을 때는 이런 나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 돼야 돼요. 이것이 가장 괴로운 사람이 누굴까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사람. 난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은 어때요? 제자 공동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 자꾸 막 자기의 모습을 막 파헤쳐. 목자 언니가 자꾸 막 적용해서 얘기하라고 해. 자기의 삶을 자꾸 얘기해. 자꾸 물어봐. 난 포장하고 싶고 나는 가리고 싶은데 계속 물어봐.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근데 제자 공동체는 나의 삶을 파고들어. 말씀도 파고들고, 기분 나쁘게 하고, 간사님이 내 얘기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 내 얘기 들어서 얘기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들게 하고, 내 목자는 왜 자꾸 나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는가? 여러분, 제자 공동체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죄와 나의 어두운 면과 나를 후원하는 약한 세력이 드러나는 것이 제자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고 또 멋진 모습이 아니라 연약한 모습, 또 죄된 모습, 나는 좀안 좋은 모습이 드러날 때 사람들의 반응이 각각입니다. 거리를 두기도 하고, 모른 척 하기도 하고, 잠수 타기도 하고, 아니면 목자 탓, 리더 탓, 교회 탓을 하기 시작해요. 왜?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요. 왜? 내가 문제 있고, 내가 공사 중이고, 내가 해결되지 않은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인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도 너무 리얼하게 드러났어요. 베드로, 예수님 세번 부인했어요. 너무 창피한 모습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도 라반에게서 훈련받고 또 에서를 통해서 훈련받게 하십니다. 왜 훈련하실까요? 이 자기를 의지하는 삶이 결국은 자신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고통받는 삶에 대해서 볼게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꾀로 하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음껏 원하는 대로 죄짓고 막 미디어하고 먹고 싶은 거다 먹고 막 놀러 다녀봐요. 우와, 너무 막 행복해요? 여러분, 제가 다 해봤어요. 비참해요. 죽고 싶어요. 너무 슬퍼요. 내가 내 계획으로, 내 느낌으로, 내 감정으로 선택하는 것들의 결과는 좋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야곱이 장자권을 취하려는 의도는 너무 좋았어요. 그런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야곱이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축복을 사모하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직 남아있는 옛 스타일, 옛 근성들이 있었죠. 속이는 스타일, 거짓말로 하는 스타일. 이런 옛 스타일이 야곱의 삶에 있다는 거야. 그것의 결과는 뭡니까? 결국은 라반에게 피해서 잠깐이면 될줄 알았던 고생의 삶이 20년이나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선택한 방법 때문에 자기가 고통받고 돌아가는 인생을 야곱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인생에 지금 불만족하고 불행한 것은 내 목자나 공동체나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내가 해결되지 않은 나의 옛 스타일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오늘 에서가 자기를 쫓아오는 것으로 굉장한 고통을 받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왜 야곱에게 고통이 됩니까? 야곱이 예전 스타일로
에서를 속였기 때문입니다. 에서 탓이 아닙니다. 자기의 예스 타일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야곱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31장을 지나서 32장까지 주님이 훈련하십니다. 오늘 32장만 읽었지만 31장에 가서는 라반을 주님이 야곱에게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실 때 주의 사람을 붙여주셔서 훈련하십니다. 이 야곱은 속이는 방법으로 그렇게 장자권을 딱 한번 취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라반은 더블로 더 강력한 사람이에요. 내가 속이는 게 강한 사람은 내 주위에 10배로 속이는 사람 붙여주세요. 내가 교만한 사람은 내 옆에 교만한 왕교만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내 양떼는 왜 이렇게 세상적이야? 왜? 내가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고 내가 아직도 세상 것을 포기 못하니까. 왜 양떼는 내 말을 이렇게 안 듣지? 왜? 내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나에게 음성을 주시는데 내가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양떼는 왜 이렇게 강팍하지? 나의 캠퍼스는 왜 이렇게 강팍하지? 왜? 네가 그러니까. 나의 모습을 보도록 하시는 거야. 왜? 하나님의 관심은 라반이나 에서가 아닙니다. 야곱이에요. 야곱이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야곱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강한 것들을, 나의 찌꺼기들을 드러내시고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또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우울해지는데 칭찬이 아니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여러분 개혁의 시간입니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울하네. 야곱이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31장에 32장에 지나서 이스라엘로 주님이 야곱을 훈련하시는 것을 오늘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역전의 삶, 이스라엘이 되는 삶,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인생이 야곱의 인생에서 어떻게 이렇게 야곱의 인생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너가 이제 이삭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그 음성을 듣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 32장 내용입니다. 그 과정에는 반드시 통과할 것이 있는데 바로 에서 문제입니다.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핵심 내용의 에서의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집을 떠난 지 지금 20년이나 됐잖아요? 근데 내 안에 이런 영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답답합니다. 시간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그냥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에서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야곱의 반응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보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얘기해요. 야곱은 이 에서 문제만 들으면 심히 두렵고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아직 해결되지 않는 어떤 사건과 어떤 사람과 어떤 그러한 상황,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거나, 생각만 해도 화가 나거나, 생각만 해도 눌리거나, 갑갑한 일들이 나에게 해결되지 않는 사건이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20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된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실 때, 이 20년간 해결되지 않은 강력한 문제를 야곱에게 직면하게 하십니다. 에서의 문제를 직면하게 하시는 내용을 좀 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데는 여러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변화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 안에 해결되지 않는
강한 세력, 강한 악한 진지들이 허물어질 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 문제를 생각하면 에서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갑갑하다, 두렵다, 놀린다. 특별히 이 두려움의 상태는 영적으로 밀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두려움에 잡힌 상태에서는 영적인 전투를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캠퍼스에만 가면 캠퍼스에서 공부만 하면 두렵고 답답하다. 나의 진로에 대해서 두렵고 답답하다. 나의 직장에 가면 두렵고 답답하다. 나의 가족들하고 대화만 해도 두렵고 답답하다.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더 약하기 때문입니다. 눌리기 때문이죠. 이것은 에서편에서도 보면 또 야고편에서도 보면 관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관계 안에서, 가족 안에서 묶임이 있는 거야. 아직 풀리지 않는, 용서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거야. 시기에 문제가 있고, 또 용서하지 않는 문제가 있고, 묶임이 있다는 것이죠. 나의 오래된 어떤, 어렸을 때부터 형성된 어떤 오래된 헤드, 진지, 강력한 세력이 들어와서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를 라고 얘기해 줄수 있습니다. 어떤 음란의 문제가 난 초등학교 때부터 있었어. 근데 지금까지 있고, 교만의 문제가 지금까지 있고, 세상적인 세력들, 세상에서 영광받고 인정받고 자랑하고 싶은 세력들, 어렸을 때부터 그랬지만 지금도 있고, 이거 아주 오래된 세력들이 내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것이 우리를 놀리게 하고 두렵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죄 문제, 이 죄를 통해 들어온 악한 영이 해결될 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어떤 죽음, 음란, 교만, 세상 영광 구하는 문제, 어떠한 염려와 근심의 세력, 이러한 것들이, 이런 헤드 같은 이 문제들을 주님이 직면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이 포장을 빨리 뜯고, 네가 이러한 강한 세력에 눌려 있고 아직도 그 문제가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지 이 문제 해결이 시작됩니다. 아, 나는 그렇게 음란한 사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뭐 미디어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뭐 더러운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에서 문제를 반드시 직면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핵심은 그거죠. 에서의 문제를 이 야곱이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것을 오늘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아까 봤지만 야곱은 항상 이러한 영적인 어떤 문제들을 항상 인간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7절, 8절에 그 인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7절과 8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기 시작하고,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겠지. 이런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깨. 내가 조금 열심히 하면, 내가 조금 뭔가 헌신하면, 내가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하면 내 방법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 항상 이런 방법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은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아주 오래돼서 진지를 틀고 있는 그 사람 안에 강한 영들이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을 잡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을 붙잡고 있고, 그 사람의 말투를 붙잡고 있고, 그 사람의 만나는 사람을 붙잡고 있고, 모든 삶의 양식을 얘기해 줍니다. 그것을 컨트롤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악한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 죽음의 영에 강한 사람은 항상 죽음의 생각을 하죠. 뭔가를 볼 때도 다 죽음에 관련해서 봅니다. 음란한 사람, 음란한 생각 너무 많이 합니다. 뭘 보고 대화할 때도 음란한 것이 떠오르고, 어떤 걸 봐도 음란한 것이 먼저 눈에 들어오고, 삶의 모든 영역이 이 영에 통제되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오래돼서, 인격화돼서, 그게 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이 스타일을, 이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이
가벼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깊이 들어가면 이제 오늘 하나님이 이것이 단번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라반에게 20년 동안 미리 이 야곱을 보내셔서 이 준비 기간을 거치게 하십니다. 그 어떤 준비 기간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내 인생에 돌파에 답이 안 나올 때 정말 답답할 때내 인생에 넥스트가 없다 할때 어떻게 돌파하셨습니까? 저는 저의 인생에 이렇게 돌아볼 때 아, 내 인생에 뭔가 더 넥스트가 있을까? 다음 단계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의 어떤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한번 정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 봤을 때 전혀 계획하지 않은 인생, 전혀 꿈꿔보지 않은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정말 계획해서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됐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2021년 돌아볼 때 열심히 해봤다, 열심히 했는데 어떻습니까? 변화된 게 별로 없죠. 미라클 모닝 막 해서 여러분 인생 대박 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 내 계획과는 다른데 주님의 이 말씀대로 따라갈 때 돌파의 문이 열립니다. 오늘 야곱이 이런 양과 소를 두 대로 나뉘게 하는 이 전략을 가지고 자기 인생에 돌파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야곱이 야곱의 방법으로 살 때는 도망자의 신세일 뿐이지만 야곱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지는 걸 경험할 때는 그가 처음 도망자로 나온 그 신분에서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두 소와 양과 그때가 두 때가 될 정도로 엄청난 때가 될 정도로 엄청난 거부가 돼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를 이루었나이다. 처음에 이 야곱이 나올 때는 저에게 입을 옷과 먹을 떡만 주시면 주님 제가 여기 다시 와서 나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11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님이 떡과 물이 아니라 양과 소를 때로 주시고 자기가 계획하지 않은 축복들을 너무 많이 주신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살땐 도망자일 뿐인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니까 이런 대박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를 의지하는 인생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시길 원하십니까? 저는 2021년에 이제 남은 이 사실은 뭐 21일 작전기도 한 10일 정도밖에 안 남았지만 이 기간 한번 여러분, 아, 정말 뭐 도전이고 뭐고 싫다. 이런 육신적인 세력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추구하는 거, 내가 정말 누리고 싶은 거, 이것을 좀 한번 찢어버리고, 한번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이 이 라반에서의 20년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이 에서 문제도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방법으로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 돌파의 전략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바로 기도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해요. 아, 간사님, 저 진짜 오래 기도해봤는데 응답도 없고 변화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대로 하지 않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야곱의 기도를 할때 여러분에게 돌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야곱의 기도 첫 번째는 이 야곱의 기도는 말씀대로 하는 기도예요. 말씀을 가지고 하는 기도예요. 에서 소식을 듣고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건희가 기도해 주세요. 읽어 주세요. 아멘. 너무 두려운 가운데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간절하게 막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왜 두려워하냐면 이 에서가 와서 나와 또 처자들을 이렇게 죽일 것을 쳐서 죽일 것을 제가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죠.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막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이거 원합니다. 이거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때를 써서 오랫동안 기도한다고 응답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야곱의 기도가 오늘 응답되는 이유는 12절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치로 바다에 셀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미리 이 말씀의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셔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야곱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기도 응답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이 약속이었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약속에 따른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남아있는 말씀이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30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시작했는데, 그냥 백지야. 그냥 겸손하게 백지가 아니라, 말씀이 백지야. 들린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스토리만 알 뿐이야. 써머리는 할수 있어. 소감에도 항상 그 소감 내용이 써머리야. 그냥 정리해 놓은 거야. 말씀이 없으니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니 회개가 안 터지고, 이것이 악순환의 고리가 되는 거야. 요한복음에 얘기하고 있죠.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된대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역시 여기에 핵심 키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놓고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응답된다. 야곱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이켜볼 때 저희 인생에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역사하셨어요. 뭐 많이 했던 간증이지만 또 하나님 소원함을 주셔서 제가 저희 교회 와서 처음 깨달은 게 그것이었거든요. 회개는 회개 은혜를 주셔야 된다. 그거였어요. 그 말씀 뭐 내용은 너무 어려워가지고 새가족일 때여서 뭔 말인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본문도 생각 안 나요. 솔직히 여러분. 그리고 저는 방언도 못했기 때문에 뭐 너무 분위기가 너무 어색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말씀도 너무 어렵고 길고 막 뭐, 뭔 말인지 뭐 인물 뭐 아비 뭐 누구 뭐 이렇게 너무 어려워. 뭐 너무 어려운데 딱한 가지만 들리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 굉장히 긴데 딱한 가지만 들리면 됩니다. 한 가지만 들리면 돼요. 그게 이제 영으로 듣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저는 회개는 여러분 막 고해 성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회개 은혜를 주셔야 회개를 할수 있습니다. 너무 충격이었어요, 사실 저는. 회개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막 방언도 못하는데 불 꺼지고 이제 너무 무섭다 하지만 막 그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기억이 나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최근에 회개의 바람이 막 불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기도하는데 하나님, 회개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저는 회개도 안 되고 어떡합니까 이거? 2021년 끝나가고 있는데 마음은 쫄리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정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최근에 이제 주신 금요철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 말씀은 나랑 해당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새가족일 때는 말씀이 굉장히 잘 들립니다. 저거 내 얘기네. 맞는 것 같아.
아니어도 막 계속 말씀 셀 말씀지 막 보면서 저는 막 묵상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리더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뭔가 성경 말씀 좀잘 아니까 딱뭐 말씀이 들리면은 어때요? 이거 이 내용이겠네. 말씀 뭐잘 전하시네. 원고를 좀 준비를 잘하셨네. 근데 저 얘기는 내 얘기가 아니라 새가족 얘기 같은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그건 새가족 얘기지 나는 아닌데. 그 단계 좀 레벨이 낮은 거 아닌가? 점점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해요. 나는 아니지요. 이러면 베드로가 처음에는 주님의 새가족일 때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많이 체험합니다. 물고기도 밤새도록 안 잡히던 거 엄청나게 잡고 뭐 무리도 막 걷게 되고 엄청나게 말씀으로 체험을 많이 간증이 많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이 예언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주님이 잘못하셨습니다. 저 그렇게 주님 배반할 사람 아닙니다. 말씀이 튕겨져 나가기 시작해요. 뭐 때문에? 교만 때문에. 지금 저는 저를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간사님 저를 잘못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 그런 사람 아닌데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자신 생각하는 것보다 베드로를 더잘 아십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나는 제외시키면서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무서운 거더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우리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겠어요? 말씀을 못 받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못 받으면 나의 삶에 변화가 없죠. 1년 동안 목요 예배도 참석하고 금요 예배도 참석하고 주일 예배도 참석해도 심지어 그냥 나는 주일 성수만 해도 변화될 텐데 주일 성수를 1년 동안 빠짐없이 하는데 심지어 금요철라도 드리는데 나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수없이 듣는데 나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나에게 심각한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새이나 창기나 들어야지. 내가 무슨 뭐 회개해야 돼? 너 그렇게 나쁜 사람인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신 이유는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안다는 종교적인 교만을 우리가 내려놓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가기 전에 그런데 이 야곱에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이 과정에서 어떤 모습을 야곱이 보여주냐면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또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자기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13절부터 야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자기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여러분 야곱이 방금 전까지 라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함 받았습니까? 자기 문제, 자기 방법으로 해결함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야곱은 기도는 하지만 또 한편에 자기의 방법으로 또 하나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야. 올인하지는 못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죠. 나의 삶에 물질이 없었는데 주님이 물질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뭔가 응답을 원했는데 응답해주시고, 치유되고, 어떤 이런 간증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간증과 변화들을 많이 경험하면서도
결국은 나에게 또다시 일어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야. 나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채워주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만나는 체험도 있고 간증도 있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못합니다. 또 나는 나의 방법대로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방학 되면 막 은혜 충만해요. 캠퍼스 그삶 시작하면 또 어때요? 또 어려워져요. 캠퍼스 가면 그 간증 사라지고 직장 가면 그 간증 사라집니다. 갑자기 자기 삶에 현타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이런 건 해결할 수 없어. 내 진로, 내 미래, 또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겠어? 여태까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먹이시고 라반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는데 그러한 간증들, 그러한 체험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한다는 거예요. 야곱도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야곱은 에서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결정적인 판, 이것을 두 번째로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홀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가 올때 어디로 도망가십니까? 야곱은 항상 위기의 때에 도망가거나 인간적인 어머니 말을 듣거나 자신의 꾀로 사는 방법으로 살았어요. 계속 그렇게 살아왔던 삶이에요. 부모님, 친구, 미디어 이렇게 도망가는 삶이 야곱의 삶이에요. 그러다가 잠수 타죠. 그것이 야곱의 스타일이자 야곱의 후원 세력입니다. 야곱은 오늘 기도하면서 한편으로 내 방법, 내 스타일 아직도 남아있죠.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외치고 회개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나의 삶에서 나의 삶을 차지하고 있는 나의 삶의 위로자가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은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내가 끊지 못하는 나를 후원해주는 세력들을 나의 방에서 나의 관계에서 찾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세상적인 거 연결된 거 없는데 지금 다 금식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나의 영맥에 따라서 연결이 될수 있다는 거. 나를 후원해주고, 교회 안에 있지만 세상적으로 나를 멘토해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멘토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곱이 결정적으로 마음먹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 준비해봤지만 야곱이 마지막으로 무엇을 합니까? 미디어를 찾거나 다른 사람을 찾거나 도망가거나 사람을 찾지 않고 야곱이 홀로 주님과 대면합니다.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최종적으로 자기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후원 세력이 되시도록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정말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21일 작정 기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에 누굴 찾으세요? 사람을 꼭 찾아야 되는 사람, 쾌락을 찾아야 되는 사람, 스펙을 뭔가 준비해야 내가 불안하지 않고. 누군가 위로해줘야만 나의 삶이 막 흥이 나는 사람. 사람 없이는 안 되는 사람. 야곱이 어려움이 생길 때 오늘은 미디어로 사람으로 먹는 것으로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족들 다 보내고 홀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 기도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거다 보고, 다 먹고, 다 만나고, 다 말하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고 많은 것이 연결된 이 상태로는 절대 인생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날짜를 채우면 뭔가 변화되겠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채우고 있는 것들을 오늘 과감하게 끊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의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입니다.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것이냐? 야곱의 강한 것이 위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냥 바뀌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뭔가를 한다고 바뀌지 않죠.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변화되겠지. 뭔가 했으니까 변화되겠지. No.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기 위해선 영적인 변화가 필요하죠. 영적인 변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으로만 변화됩니다. 특별히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기도할 때 우리의 진짜 내면을 보여주기 시작하실 때, 진짜 나의 강한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하실 때, 진짜 리얼리티한 나의 죄성을 보여주실 때,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그전에는 주장하고, 그전에는 하고 싶은 말다 하고, 그전에는 강했던 내가 성령으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기 시작할 때, 그것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회개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으로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볼수 있고, 우리의 강한 것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사도 중요하지만, 회개가 더 중요합니다. 나의 모습을 본 사람은 어때요? 겸손하게 됩니다. 내가 주장하거나, 내가 큰 소리 내거나, 내가 하나님께 해준다, 이렇게 못합니다. 회개가 터질 때까지 기도하는 JCM 될줄 믿고 선포합니다. 마지막 26절에 이렇게 야곱이 고백하죠.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여러분 회개의 축복을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회개의 축복을 주지 않으시면 제 기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 이러다가 2022년 그냥 시작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번에는 정말 회개하길 원하고, 나의 강한 것이 꺾여지길 원하고, 나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그러자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그 사람의 인생은 노력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서 그 회개의 역사가 21일 작전 기도 기간 임하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